겨울이면 유독 바쁜 직업.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나 온수를 사용하는 추세라 연일 바쁘다는데 작업 완료 후 고마워하는 고객들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일러 설치 수리원 김남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일러 설치 수리원 이재호입니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 저희는 나가서 시간이 많이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해갖고 가야 돼요. 최대한 서둘러 한 트럭 가득 짐을 싣고 출발. 오늘 설치 의뢰를 한 고객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고 보일러 설치할 곳부터 살펴보는데요. 보일러 하나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하루에 평균 3대의 보일러를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보일러 수리 뭐 설치하는 거는요. 가정집이나 아니면 공장 회사 같은데 방문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은 기술력을 우선으로 하는 엔지니어 업무로 실제로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늘면 어느 서비스 센터의 엔지니어 못지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인공. 그렇다면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집에 꼼꼼한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시는 분의 마음에 딱 들겠고. 실제로 기계를 설치하고 수리하기 위해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냉난방 관리, 보일러 설치, 가스 설비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계 학원에서는 관련 과정들이 3개월에서 12개월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기술과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되는데요. 교육과정에 관련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수 온도를 주는 사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보일러 자세를 달라고 하면요. 이 설비 쪽도 그쪽 계통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이제 설비하고는 연관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 아, 설비 자격증이요. 설비라는 그 자격증을 가서 취득을 해서 그걸 먼저 젊은 사람들이라 그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와서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면 돼요. 이렇듯 현업에선 자격증 없이 시작해 실무 경험을 더 많이 쌓은 후 자격증을 따고 기능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관련 자격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일러 기능사, 보일러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 설치도 마무리 단계. 고객에게 친절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는 주인공. 선생님, 이게 다 끝나셨는가요? 예, 설치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시작하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잘 설치해갖고 우리 뭐 고객분이 이거 따뜻하게 올 겨울 잘 나시면 저희야 뭐 좋죠. 만족하죠? 예, 만족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짧은 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기 전까지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보일러 기술 관련 숙련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일러에 대한 그런 지식이랑 뭐 배관, 공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초 공부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 기계를 그 손으로 만지는 것에 좀 흥미가 또 있어야 되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 경험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계통의 일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설비 자동화 시설과 중앙 제어 시스템의 영향으로 줄어든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의 수요. 하지만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이 꼭 필요한 현장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대규모 빌딩 관리자로 진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창업도 가능한데요. 아직도 업무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주인공.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 뭐 기술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그 일단은 뭐 은퇴 걱정도 없고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이기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직종이니까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력의 결합으로 우리나라의 보일러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신축 아파트 20% 이상의 바닥 난방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스보일러와 난방 시스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은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냉난방관리, 보일러 설치, 가스설비 등을 전공하고 이 분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민간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 학원에선 관련 과정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개설돼 있어 기술과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능장, 보일러 산업기사, 보일러 기능사 등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면 진출에 유리한데요. 일부는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현장 경력을 쌓아 보일러 분야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대규모 빌딩에서부터 소규모 개인 빌딩에까지 냉난방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관련 기술은 습득하면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활용할 수 있는 평생 기술입니다. 이렇듯 유용한 기술을 본인의 손으로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